네, 짧은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깥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.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것 같은데요. 조금 전보다 예, 우리 꼬마 친구들이 더 많이 자리를 메워준 것 같습니다. 자, 2부에서는 역시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니까요. 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? 좋아요. 아우, 대답도 잘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2부 문화예술교육축제 2부 시작에 앞서서 특별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다운무용단입니다. 이 다운무용단은 무용을 전공한 제주의 여성 무용수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. 우리의 전통 민속무용을 알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늘 관객과 함께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팀입니다. 제30회 전국 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. 제주 이 서귀포 지역에서 아주 최고로 무용을 잘하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의 제목은 흔적입니다. 여정의 끝에서 기억의 틈새로 사라진 시간들을 되살리듯 그리운 흔적들을 잇고 또 나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황홀한 삶의 흔적들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
자, 요즘 뭐 국악뿐만 아니라 이 무용에 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올바른 호흡, 뭐 근력 유연성 강화 등 체력 증진은 물론이고요. 이 아름다운 무용의 선을 배우면서 예술적 감성도 기르고 선율에 맞춰서 몸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자신감 향상의 기회도 될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해서 요즘도 벌써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. 글쎄요, 과연 이번 무대는 어떤 친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번 순서는 어린이 제주 춤 아카데미의 무대인데요. 우리 제주가 담긴 작품입니다. 아, 제주의 봄 안에서 제주 봄을 대표하는 꽃을 배경으로 그 아름다운 계절을 그려냈다고 하는데요. 아마 이제 다가올 내년의 봄을 기대하면서 공연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탐나의 봄 향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.
이번 순서는요, 말 그대로 우리 시민 수강생들의 역량을 꽃피우는 무대가 되겠습니다. 제주춤 아카데미의 화인데요. 봄의 꽃향기를 만끽하듯 꽃봉우리의 모습을 장삼과 향발의 조화, 또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선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. 손끝에서 피어나는 몸의 언어가 가득한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.